이번 시간에는 2박 3연음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2박 3연음은 이분음표를 3개로 쪼개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의 악보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음표가 2분음표죠. 두 박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4분음표 3개를 3으로 묶어 놓은 것이 2박 3연음입니다. 자, 2박 3연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박 3연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분음표 3연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분음표 3연음은 보통 두합 발라드, 슬로우락, 셔플 등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4분의 2박자 형태에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하면 여섯 개 음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이 여섯 개로 되어 있는 3연음 두 개를 여섯 개 음표를 두 개씩 묶어줍니다. 그러면 2번처럼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업스트로크를 빼고 연주하게 되겠죠. 1번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여기서 업을 다 빼버리고 연주하면 다운, 다운, 다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박자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해당 음악에 2박 3연음이 나오는 구간을 계속 입으로 따라 불러서 몸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을 다시 달개의 악보를 그리면 3번처럼 그릴 수도 있습니다. 4분음표와 8분음표, 그래서 3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는 8분음표, 4분음표, 3으로 묶어놓고, 중간에 있는 8분음표는 붙임줄로 연결하면 2번과 실제 연주는 같습니다. 악보 표현만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더 간편하게 그리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4번처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8분음표 두 개도 그냥 4분음표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8번 3연음표 두 개를 묶어서 4분음표 세 개로 표현한 것이 2박 3연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그 해당하는 음악을 리듬을 자꾸 입으로 따라 부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적으로는 1번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연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박 3연음이 나오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2박 3연음이 나오는 구간을 자꾸 입으로 리듬을 따라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셔플 리듬을 치다가 2박 3연음을 치게 되면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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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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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아니면 4분의 4박자 노래에서 2박 3연음이 두번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2박 3연음 자체는 두 박자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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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2박 3연음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타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입으로 음악에 나오는 2박 3연음 리듬을 따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2박 3연음이 나오는 노래가 뭐가 있냐면 여름이라는 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짝사랑, 주현미 씨가 부른 짝사랑에서도 2박 3연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자 씨가 부른 19순정에서도 2박 3연음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2박 3연음이 나오는 노래가 많이 있지만 일단 생각나는 노래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되는 리듬은 아니니까요.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2박 3연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